결국에는 잡아내네요. 어? 아, 어디? 첨봉, 첨봉? 오. 오, 첨봉? 오, 이거 흔드네. 오. 자, 오늘의 조갑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 마건포 연안에. 와, 씨, 이 정도 사이즈면 완전 장난 대박 아니야? 3자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어? 야, 이게 연안에 벌써 이런 게 붙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실기에서 일상화 기록 중인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은 6월 15일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마건포항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 백조기가 항상 태안 마건포항에 찾아오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나오니까 그 며칠 전에 보셨죠? 그 장어, 저희가 마리수 타작한 거. 뭐 박카스 장어가 지금 이 시기에 저 정도로 나올 수가 없는데 올해는 좀 뭔가 좀 빨라요. 그 감성돔도 좀 빨랐고 하여튼 좀 빨라서 백조기도 빨리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안면도에 수조기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마건포항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탐사 올 때보다 훨씬 좀 빨리 온 거죠. 원래 한 달 정도 빨리 지금 저희가 왔는데, 일단 마건포 등대 쪽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마리수 타작을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한 팀이 계세요. 그 두 분이 낚시하고 계셔서 빠르신 분들이 먼저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건너 떨어져서 이제 꺾이는 부분도 포인트잖아요. 이게 올해 올 봄에 여기가 그 감성돔 때문에 핫한 찌낚시 때문에 핫했는데 일단 아무도 안 계시길래 이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탐사니까 한번 최대한 열심히 해서 한 마리가 됐든 두 마리가 됐든 붙었다는 걸 여러분께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질 돌아왔네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드를 먼저 폈는데 던진 로드에서 왼쪽에서 입질 오네요. 확인할게요. 자, 지금 왼쪽 로드에서 입질 왔는데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인데 어제가 일요일이었잖아요. 주말에 마건포항에 또 쓰레기 엄청 몰아주셨네. 그러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좀 쓰레기는 각자 버린 쓰레기는, 그러니까 남이 버린 것까지 뭐 오지랖 넓게 뭐 가져가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단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꼭 챙겨서 가져가지. 왔어요. 오, 흔들어. 오호. 자, 일단은 역시 배가 지나가니까. 자, 지금 여기 마건포 꺾이는 포인트 왼쪽에 보면, 그러니까 정면에 한 80m? 뭐 한 80m, 100m권 요 라인에 그 부표가 있어요. 그래서 부표 피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데 한번 탐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입질이 왔는데 이게 애매하다. 자, 살짝 텐션 한번 보고 쳐볼게요. 이게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있는데 벌써. 있어. 있어. 벌써부터 올라가는 거야. 뭐 오자마자 뭐. 이거 첫 캐스팅에 지금 뭐가 나오는데 뭔지 모르겠네. 설마 빰빠라 빰빰빠 뭐냐. 아이고 그래, 밤중에는 아이고 얘네들이 못 사겠다. 애장어. 진짜 이 야씨 모나미 씨. 야, 빠르게 방생. 모나미가 나왔네요. 모나미. 아유 씨. 일단은 모아갖고 방생할게요. 지금 간조라 이 물이 석축이 너무 멀어서 던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사용할 로드는 레드펄스 GT304호 로드고요. 채비는 이제 에령 스네이크 천칭 2단 채비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건포가 그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쪽에 불가사리가 올라타도 하나는 미끼가 하나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단 채비 쓸 거고요. 백조기가 청개지렁이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염장지렁이 저희가 항상 쓰는. 자, 캐스팅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건포 보시면 이제 뒤쪽에 난간이 있거든요. 신진도 방파제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난간이 있는 방파제에서는 비거리 욕심부리다가 로드가 부러지거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캐스팅하면은 난간을 때릴 수 있거든요. 싱커가. 그러니까 채비를 난간 뒤로 넘겨서. 비거리보다 안전이 좋거든요. 안전이 제일이니까. 오, 굿샷. 근데 올해 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장어들이 사이즈가 좋아. 그러게. 근데 저거 잡으러 온 게 아닌데. 저는
항상 쓰는 레드펄스 ET27425 로드고요. 지금 채비는 오늘은 이제 2단 다 위에 아래에 다 2단으로 했고, 가끔씩 바늘 목줄 길이 얼마나 주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식으로 밑에는 25, 30 정도 바늘 목줄을, 그리고 위에는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가지는 조금 짧게 주고 여기 밑에 쪽은 좀 길게 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1단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같이 이렇게 불가사리가 좀 많고 잡어가 많은 데는 이렇게 2단 다 사용합니다. 왼쪽에 저기 앞에 하얀 거 등 하나 있는 쪽에 일단 먼저 하나. 자, 이렇게 던질 때 앞에 그 지형짐으로 보고 던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정확히 위치로 입질이 보니까.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캐스팅 합니다. 자. 그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지금. 입질은 들어오는데 이게 애매하다, 이거지. 오! 어휴! 어휴, 흔드네. 이번엔 들어왔네. 조류가 오른쪽으로 가네, 지금. 밀었잖아, 지금, 쟤. 내가 봐도 대상어 같아. 어? 초리 흔드는 게, 어휴, 뭐야? 어휴, 흔드네. 왔네, 왔어. 자. 예상대로. 얘가 리멸일 것인가, 백조기일 것인가. 백조기지. 그래. 왔지, 올 때가 됐지, 얘가. 앞뒤로 흔드네. 어휴. 자, 첫수 백조기. 역시 나왔네. 어우, 사이즈 괜찮아. 이 정도면 먹을만하구만. 역시 나와줄 때가 됐지. 역시. 어? 이럴 줄 알았지. 백조기 같아요. 네, 백조기 보급치. 예, 예, 예. 자, 옆에 찐낙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조금 비켜드리고 있는데, 아, 못 살겠네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 비켜줘야 되고. 오, 엄청나. 자, 한 수 더 하는데, 뭐, 넘은 나오는데, 지금. 옆에 거 던지지도 못했는데 또 들어오네. 자, 여지없이 이것도 백족입니다. 아, 이 손맛을 또 본 사람은 알지. 잊을 수가 없어? 잡아본 사람만이 아는 또 백족이 손맛. 근데 아니면. 맞네. 사이즈가 애매한데. 일단은 다 올리고 한꺼번에. 에이, 뭐야. 야, 편집. 아, 짜증 난다. 잡아본 사람만 아는. 야, 잡아본 사람만 아는 거라며. 어떻게 된 거야? 다 일단 해보는 거지, 씨. 뭐가 나올 줄 알아. 야, 이런 잔챙이가 나오면, 씨, 지금 어떡하냐, 이 시간에. 바쁜데. 세게 흔들어야지. 너 너무 약하게 흔드는 거 아니냐? 어, 그렇지. 이 정도 흔들어야지. 입질 왔지? 그렇지. 왔어? 뭐 넘은 나옵니다. 넘은 나와 지금. 그 중에 이제 가끔 속이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정도로 흔들었는데 없으면 보리멸이지. 야, 늦자마자 먹는데 이게 뭐냐? 보리멸이라니까. 그지? 보리멸 같지? 그럼. 아, 작은 거, 작은 바늘 해본다는 거 깜빡했네. 보리멸 같아, 이거. 보리멸이라. 떨어지는 거를 받아먹는다니까. 이맘때 백족이랑 이제 보리멸이 같이 들어오는데 보리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질이. 바늘을 작은 거 한번 써볼까? 탐사니까. 어휴. 어휴. 있어. 불가사리인가? 빰빠라빰빰빰빰빠밤. 없어? 엄청 쬐그만한 하나 있어. 야, 너 뭐야, 아이씨. 방생! 됐어. 물에 떨어졌어. 왔어.
오. 액션이, 오, 액션이 좋고, 얘는. 애기들이 계속 올라오는구만. 아, 힘들어, 씨. 자, 밑에는 그대로 쓰고, 위에만 작은 바늘 써서 보리멸인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오, 또 왔어. 오, 흔들어. 오우. 아, 근데 이게 애매하네. 잡어야 잡어. 투두두두둑 했는데도 이게 안 걸려 나오면 뭐 작은 거지, 입이. 아이고, 그치. 니가 안 나올 리가 없지. 그렇지. 보리멸. 리멸이지, 리멸이. 자. 리멸이가 안 나올 리가 없지. 그치. 이게 여태까지 탁 막 이런 게 다 보리멸이라니까. 아유. 그래,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붙긴 붙었는데, 조금. 아씨. 조금 애매하게 붙었네. 오. 시원하게 늘었는데, 오늘. 오. 오, 이번에 좀 큰데, 움직임이. 오, 왔다. 호호호. 야, 진짜 인간승입니다, 인간승. 이제는 잡아내네요. 아. 아. 어디? 첨봉, 첨봉. 오. 오, 첨봉. 오, 이거 흔드네. 인간 흔드네. 오. 어, 야, 크다, 상주. 괜찮네. 아, 인간 흔드네, 인간 흔드네. 자기야, 두 마리만 더 잡아줘. 자, 중요한 건 들어왔다는 거야. 들어왔다는 거야. 응? 야, 그리고 어디다 놓는지 알잖아. 또. 한 마리 더. 밑밥 때문에 그런 것 같다니까. 아, 못 살겠다, 진짜. 애기들이 여기 엄청 많아. 모두 하나를 거둘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 낚시하게. 뭘 백쪽이야? 우리 완전 죽였어. 진짜? 오. 그렇지. 아. 오. 봐봐, 만져 들어오지. 무슨 소리 아니야? 백쪽이 맞아? 백쪽인 줄 알았잖아. 나도 백쪽인 줄 알았다, 씨. 아. 놀랬다, 씨. 아, 지금.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저희 간조부터 해서 만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이제 탐사를 와봤는데 아 조금 여러분들 조금 더 있다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드니까 여기 싹 정리하고 나가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조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자 오늘의 조갑니다. 자 오늘의 조갑니다. 와 기가 막히는 사이즈 진짜 마건포 연안에 와 씨 이 정도 사이즈면 완전 야, 장난 대박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3자 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 자 진짜 기가 막히네. 사기치기. 사기치기. 사기치기가 기가 막히네. 야 사기치기. 아, 자 사기치기 딱 좋은 사이즈가 나왔네. 아, 대박. 사기치기가 딱 손바닥만 하네. 자, 23, 25. 사기치기 딱 좋은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즐겁게 웃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또 죽자고 달려드시는 거 안 계시죠? 막 싫어요 막 누르시고 이거 아이가 장난인데 그걸 죽자고 달려주시면 어떡하십니까? 장난으로 받으셔야지. 아, 오늘 너무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예. 자, 정확한 사이즈는 한 20, 한 2, 3 정도 한 되네. 정도. 25 정도. 23 저기 뭐야? 100쪽이 하나가 23, 하나는 25. 25네. 원래는 25 이렇게 되네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100쪽이는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마리가 나오든 두 마리가 나오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대신 탐사를 지금 해 드린다고 했는데 얼굴은 봤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봤는데 아직 때로 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마리수로 붙은 건 아니니까 한 7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백조기도 좀 한 3자 정도로 클고 막 이러려면 한 7월 정도면 좀 애들이 사이즈가 크지 않을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 쓰레기 지금 실수로 당진을 가져와서 그래서 집에 가서 따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챙겨가고 따로 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